여러분들은 인공조명과 자연의 빛이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태양과 같은 자연의 빛은 식물들의 광합성을 도와주고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영양분인 비타민D를 공급하여 각종 질병 발생으로부터 예방해줍니다. 태양이 진 후 가로등은 어두운 밤길을 비춰줌으로써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렇게 인공조명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될까요? 우리 생활에서 의학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인공조명은 수술 시 의료진이 최적의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 의료기기로 사용됩니다. 또한 생명의 탄생에도 인공조명은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계란은 일조량이 낮아 산란률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공조명으로 일조량을 높여 산란률 증가에 많은 도움을 받고 계란 부화에 인공조명을 사용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성장 개화에 인공조명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은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재배할 때 흔히 사용됩니다. 바다의 지침이 되는 등대는 위험한 해안선, 험난한 여울이나 암초를 표시하기도 하며 어두운 밤에 항구의 안전한 입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인공조명은 항공기의 운항에도 도움을 줍니다. 한밤중에도 활주로를 밝혀주어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터널 안에 인공조명을 설치하여 터널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생기는 운전자의 눈의 피로를 최소화하여 안전 운행을 도와줍니다. 이처럼 빛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며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빛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더 빛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